안녕하세요. 캠타의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랜더스 카라반입니다. 2019년식 모델이고요. 제작도 2019년도에 제작이 되었고요. 견인 면허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침 인원은 4인 뭐 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외관 먼저 살펴보고 실내 들어가 볼게요. 외관 침실에서 볼 수 있는 창문과 하단부에 적재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 에어컨 실외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하실 때는 요거 열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 랜더스 카라반의 특징이죠. 이 둥글둥글한 FRP 마감. 그래서 이 외관을 딱 봤을 때 외국 카라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레트로 감성이라 그러죠. 이 색깔도 민트에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게 감성적으로 느껴집니다. 측면부 돌아볼게요. 측면부에서도 침실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라반 도어 FRP로 해서 요 외관 전체를 모양 그대로 만들어진 FRP 카라반 도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텐트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 어닝 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도 제공되는 텐트가 하나 있고요. 올라가실 때 발판, 그리고 후면부 돌아보시면 주방 쪽에서 쓸 수 있는 창문이고요. 하단부에는 아웃트리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부로 돌아볼게요. 네, 뭐 특별한 장치는 없고 전기 충전하는 장치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쪽에 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외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한 상태고요. 그 뭐 흠잡을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쿠아롤도 제공이 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밑으로 내리는 모기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앉아서 쓸 수 있는 소파 공간 네 분 정도 식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밖에도 볼 수 있고요. 저 안쪽을 제가 밖에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가 주방 쪽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이제 소파 공간입니다. 요 공간에서 테이블 내리시면 침대 변환 되니까 애기랑 같이 라면 두 분, 저 같은 등치는 한 분 정도 더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쪽에는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60리터 냉장고와 위에 전자레인지와 수납함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출입문 들어와서 우측으로 수전 일체형 싱크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뭐 이제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 공간, 요 공간이 메인 침실이고요. 두 분은 충분히 주무시고 아이 중간에서 아니면 끝에서 잔다면 세 명까지도 가능한 공간. 뒤쪽에 냉난방 되는 캐리어 제품으로 에어컨 히터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바닥난방 전기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로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모델 지금 보여드린 랜더스 카라반 같은 경우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납산 배터리로 300, 한전 충전기 20A, 인버터 3kg, 벽걸이 에어컨, 무시동 히터, 개수대, 냉장고 76L, 청수 40L 되어 있고요. 요 랜더스 카라반에 고객님이 제시하신 판매가는 1,400만원입니다. 요 랜더스 카라반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죠.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유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아, 요거 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견인 면허가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노지용은 아니고요.
캠핑장 전용으로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